QR코드 문제를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요.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왜 불법 또는 위법인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바코드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거죠. 바코드에는 안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쓴다면 그거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QR코드를 썼으면 제대로 썼는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정리를 한번 엽접해 보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시청자들이 바코드로는 필요하는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나? 예. QR코드는 제대로 사용되었나? 예. 아주 분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네요. 예. 요게 이제 저는 뭐 사전 투표지를 구할 수 없었는데 여기 국민주권방송이라는 데서 나온 방송에 캡처를 했습니다. 예. 투표용지와 QR코드라는. 그래서 나타난 게 저 우측에 상단에 있는 QR코드인데요. 거기 스캐닝을 해보니까 31자리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12자리는 2020년 4월 15일 날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예, 위에.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녹색 거, 밑에 거, 네. 밑에 건 8자리는 그 밑에요. 예. 예. 국회의원 선거인데 구미시 갑 선거구다. 예. 그다음에 밑에 4자리, 4707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나타내고요. 예. 그 밑에 7자리는 사전투표 일련번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위조 변조를 이제 식별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숨겨진 정보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뭐 이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거고 예, 분명히 예. 뭔가 이렇게 예. 자기들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예. 여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써놨습니다. 바코드.tecit.com-en 그래서 techit라는 회사에서 만든 온라인 바코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게 예. 글로 들어가셔서 바코드 수유를 들어가시면 예. 바코드나 QR코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코드 128, 예, 코드 128,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QR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일종의 명칭이네요. 예, 명칭입니다. 예.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매트릭스, 있죠. 매트릭스, 코드 예. 128. 예, 예. QR코드도 그렇게, 있고요. 제너레이터라는 머신이 여러 가지.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예. 사전투표 용지에 있는 QR코드가 제일 좌측에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그 31자리를 넣어서 만든 임의의 QR코드입니다. 작품이시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그 31자리를 넣어서 만든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바코드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번호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 바코드 스캐너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아까 거기는 잘 안 돼서 예. 박사님도 갖고 계시지만 요 예. 복사를 해왔고요. 예. 여기 보려면 여기다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숫자 나왔죠? 예.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 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숫자 나왔죠? 예. 그다음에 바코드에다 해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숫자 나왔고요. 하하. 밑에 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 된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코드가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투표지에다 놓으면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네요. 네, 충분히 들어가고도 예. 또 여기 숫자가 있어서 기분 나쁘다. 그럼 숫자 없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얼마든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숫자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용 바코드라는 그렇죠. 것은 원래 있어야죠.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창간인들이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계속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뭔가 본질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자신의 투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엄격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산 가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편리한 예. 쪽으로 무슨 뭐 그런 전자투표기나 이런 걸 예. 계속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보면
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딱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예. 예. 이런 것을, 이거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을. 예.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거짓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나 모르겠지만요. 요 실제 사전 투표에 있는 QR코드하고 31자리로 만든 QR코드가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많이 좀 다르죠? 다르네요. 예, 많이 다르죠. 우측 거 31자리로 만든 것은 좀 예, 간단하죠. 요거요? 예, 예. 예, 간단합니다. 그 대신 좌측에 있는 거는 복잡하죠. 복잡한. 예. 정보가 더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요 좌측 거는 실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진 투표 용지에 있는 예, 거고. 사진 찍은 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 거는 거고. 만들었습니다. 똑같, 아주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 우측에 보십시오. 예. 심벌 버전은 2번입니다. 버전 2입니다. 예. 그래서 한쪽 면에 셀이 25개씩 들어가는 버전이고요. 에라 코렉션 레벨. 저게 오류가 있을 때, 훼손됐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건데 로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성되는 형태를 좀 바꿔주는 건데 한 8가지 정도로 마스크 제로부터 마스크 세븐까지 있어서 그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 형태를 조금 이제 좋은 걸로 자기네가 바꾸겠다 할 때. 그 이게 좀 심상찮네요. 예. 이게 복잡하네. 예, 또 이제 똑같은데. 그냥 뭔가 좀 추가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직관 느낌상.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버전하고 레벨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버전과 레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아시는 것이 QR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예. 예. 버전과 레벨. 예. 요게 이 두 가지가. 예. 같은 버전과 같은 레벨. 예. 이게 차이가 나느냐. 예. 예. 자. 그래서 QR코드의 버전은요. 예. QR코드 한쪽 면에 그 조그만 네모 셀이 몇 개 들어가느냐. 그래서 21개 들어가면 버전 1이고 25개씩 들어가면 버전 2입니다. 그래서 4개씩 올라가거든요. 21. 예. 25 곱하기 25. 예. 그래서 제일 큰 거는 177 곱하기 177 버전 40까지. 모든 QR코드는 정방형.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술이네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 처음에 만든 게 예. 예, 이게 31개 자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버전 1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좌측 한번 세로변을 보시면 예. 저 큰 네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7개가 들어갑니다. 7개. 밑에도 7개 들어가죠. 7개.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7개. 치워보시면 7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7에 21. 21 곱하기 21. 21. 그래서 버전 1. 그러면 여기에 작은 그런 박스가 21 곱하기 21개가 여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실제 투표용지에 쓴 거는 우측 건데 이거는 버전 2입니다. 25개. 25개. 예, 예. 그러니까 버전 1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버전 2를 썼다는 거죠. 그럼 버전 1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버전 2로 썼다는 이야기는 25 곱하기 25 빼기 21 곱하기 21 이꼴은 얼마가 있으면 그게 무언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을 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레벨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류 복원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있으면 좌측 하단에 바로 제일 옆에 있는 그 까만 막대가 예. 에라 코렉션 레벨을 알려주는 건데요. 예. 제일 낮은 게 L입니다. 그래서 L, 무슨 뜻이냐면은 저 전체 QR코드의 7%가 훼손이 돼도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이 H죠. 전체 30%가 없어져도 훼손돼도 QR코드를 다시 읽을 수 있다는,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여기 이제 에러 콜렉션 레벨을 여기 주기에 따라 다르겠네. 그렇죠. 싱글하면 30%가 훼손돼도 복원 가능하다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사전 투표 용지거든요. 예. 오류 복원 수준이 지금 까만 거 길지 않습니까? 예. L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만든 저 31자리 숫자로 만든 QR코드는 보십시오. 15%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예.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성관이가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훼손을 세 번째가. 그렇죠. 훼손됐을 때도 복구가 용이하다. 그러면
복구가 그렇게 중요하면 복구 수준을 올렸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일 낮은 걸 쓴 겁니다. 정보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 수준을 제일 낮은 걸 쓴 겁니다. 제일 낮은 걸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것을 넣기. 남은 스페이스 이용해 가지고 다른 정보를 넣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바로 그겁니다. 예. 만일 그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H를 써도 됩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오류 보건 수준을 H를 썼으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4자리로 한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31자리 넣었으면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아, 일을 잘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 수준에서는 77자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현재 31자리에서 77자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77자리 빼기 31자리니까 남은 숫자에 대해서 당신들이 뭘 했냐, 뭘 집어넣냐 이렇게 물을 수 있네. 물을 수 있죠. 물론 안 집어넣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안 집어넣었다 그럴 텐데. 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예. 요게 이제 버전과 레벨에 따른 숫자, 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버전만에 버전 1, 3. 1, 2, 3이고. 그 다음에 레벨에. 레벨이 L, M, Q, H고. 예. 그랬을 때 데이터 양은 그거지만 그 옆에 거. 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 예. 자릿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레벨이란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그 대신 복원력은 이제. 뛰어나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번에 쓴 게 버전 2의 레벨이 L이기 때문에 예.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밝혀진 겁니까? 예, 밝혀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만일에 복원 레벨을 H로 했으면 34자리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런 말 우리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죠. 31자리 딱 넣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당신들이 답해야 될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고 복잡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뭐, 박사님께서 워낙 뭐, 경영학에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바로 그 본질을 파악하시는데. 결국은 이 레벨하고 버전하고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다고 저는. 서로가 예. 대체관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한번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복원 그, 레벨 수준을 H까지 올렸으면 우리가 의심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고. 예. QR코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 예. 훼손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 달리 기본적으로 레벨을 7%인 로우까지 낮춰놓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으니 그러면 31자리에서 77자리까지 차이가 46자리가 발생하는데 그게 뭘 집어넣냐 이야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숙제가 아니고 검찰의 숙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해야 될 숙제인 거죠. 답을 안 할 거니까. 유권자들이 궁금하면 예. 세상에 세금 내 가지고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아우성 쳐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답하는 거 보면 난 참 딱한 것 같아요. 세상이 모두 다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당장 망하죠. 예. 당연히 선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게 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위험비어 허위사실 예. 유포하면 그냥 잡아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세상이 참 우리가 만든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런 자괴감이 참 들 때 맞는 거죠. 옳은 게 너무나 많이 훼손되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7자리에서 31자리 그 차이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77자리까지 늘린 이유를 이야기해도 못하겠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주 핵심이네.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정리한 건데요. 예. 좌측 거는 31자리 QR코드를 만들어서 버전 1이고 오류 복원 수준을 M으로 해서 15%로 했을 때 34자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다시피 실제 투표용지에는 버전 2고 그 레벨은 L로 했기 때문에 77자리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예. 요게 이제 정상 상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고 예. 당위고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예. 실제로 드러나 그 레벨이 7%, 이거는 15%. 예.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QR코드의 34자리, 77자리. 예. 그러니까 요 차이 격차에 대해서 또 레벨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예. 레벨 1으로 만들었을 때 L을 쓰면은 예. 41자리까지 될 수 있고요. 예. M을 쓰면은 34자리로 줄어드는 거죠. 예. 저쪽에서도 마찬가지 버전 2에서 레벨을 L로 했기 때문에 77자리를 담는데 예. 레벨을 H로 올리면 34자리밖에 못 담죠. 그러니까 저렇게 업무 수행을 했으면 그 공무원은 깔끔하게 일을 잘한 거죠. 요렇게 예. 했으면은 예. 그 훼손 시에 복원력을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숨겨진 곳에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줄였으면 그렇습니다. 통상은 31자리라고 하니까 3자리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는 예.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차이를. 예. 예.